유튜버 친구들 안녕. 원피스 피규어를 소개하는 원피스호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애니메이션 15주년 기념으로 반프레스토에서 출시한 DSF 그랜드라인 15주년 에디션 시리즈 피규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규어는 원피스 17기 오프닝 웨이크업에 잠깐 나왔던 밀짚모자 해적단의 모습인데요. 현재 20주년 기념 피규어도 많이 출시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특히 원작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복장을 한 밀짚모자 해적단의 모습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장가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소개해 드린 다음 최종 다음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루피, 조루, 나미, 우섭에 이어서 밀짚모자 해적단의 요리사 검은발 쌍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본체와 얼굴, 하늘색 깃털의 어깨 숄 모플러, 그리고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볍지만 강인한 쌍디 특유의 매력을 살려내지 못해 호불호가 있는 피규어입니다. 의상과 모자 모두 약간은 조화롭지 못해 아쉽습니다. 크기는 받침대 포함 약 18cm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귀요미 초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